띵동. 저는 여러 가지의 사랑입니다. 여러 가지의 사랑. 이 색깔들이 보면은 사랑적인데? 이 하트로 많이 쓰이는 색상들이고 보라색깔을 되게 군데군데 많이 넣었어요. 엄청 예뻐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의 사랑이 있다. 아, 그쵸? 이런 거 아닌가요? 선물 받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. 멋진데? 다음 지민. 지민 봐보세요. 지민도 예뻐. 지민 약간 다발 스타일. 아, 이거 여기도 좀 붙였어요. 옷에도. 이거 장미도 장미 그거 뜻이 사랑 아닌가요? 불타는 사랑. 그래서 작품명을 딱 정했죠. 뭐야. 날카로운 불타는 사랑의 기억. 오, 약간 트로트 제목 같은데? 나는 뭐 증상 같은 게 없이 갑자기 아프다니까 짜증나네. 정부야 아프겠네. 몸이 아프다. 정부야. 일본 가기 진짜 뭐라. 지민이 형, let's get it. 이런 거는 먼저 안 한다고 치는 놀고 나중에 하는 거라고. 야, 끼 한 판 하자, 우리. 오케이, 콜. 소리야, 가자. 너 잔다며. 잘 오겠는데 말았으면 먹으려고요. 예. 먹어볼까? 야, 그럼 지민이 형이 한칸 했어요, 우리 팀은. 아, 종국. 괜찮아, 잘했어. 너 그렇게 살면서 그럴 수 있지. 종국아, 나도 괜찮아 한번 해주면 안 돼? 종국아. 왜 종국이한테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걸까? 나도 괜찮아. 아, 지민아, 잘했어. 잘했어. 나 고생 다 이유가 있다. 야, 세 개 말해. 다 이유가 있다. 아, 지민이 형 드디어 썸머시를 하는 거예요. 오, 지민이 형 잘생겼다.
잘생겼다. 지민이 섹시하게 신기하는 먹은 것들이죠. 나는 형이요? 잘생겼네. 지민이 형 선물 요정 선물 요정 박지민 씨. 가방 버려야 돼. 쓰레기통 넣을 거야. 가방을 버리는 거지. 오야. 종이 그런 거 보니까 지민이한테만 줬더라. 뭐예요? 이 얘기가 나와서 궁금해서 한번 그냥 적어봤어요. 어. 금인체 알았어요. 제 생일 때는 작년 제 생일 때는 그럼 뭐야? 생일 선물 못 하고 홈페이지 알려드리고 제 다가오는 생일 선물. 저와 정국이 생일이 이제 그 다음 건데. 사실 궁금했어요 저는. 왜냐면 추가한 생일도 있었고 태영이 생일, 지령 생일, 호석이 생일 다 있었는데 왜 지민이에게만 생일 선물 줬을까? 이거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? 그렇게 생각했지. 맞아, 저도 근데 그 선물에 뭐냐 받는 현장이 있었어요 같이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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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굿모닝입니다 여러분. 지민이 여기 있어. 어휴 고맙다. 당띠랑 향이 없고 이런 게 맛있는데. 아, 내가 이거 먹고 먹어. 이거 먹어.